안녕하세요. 오늘은 새로운 데크를 리뷰도 할 겸 구미 원평 스케이트보드 파크장에 본사로 나왔습니다. 평화로운 원평 스케이트보드 파크. 파크에 이제 점점 낙엽이 쌓이는 거 보니까 이제 확실히 계절이 이제 보드 타기 좋은 날씨로 바뀌었다라는 거 볼 수 있는데, 이거 어떻게 보드 타냐, 이거 걸려 넘어지면 어떡하라고. 아무튼 데크를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. 짠. 그 전에 썼던 데크는 요렇게. 그래서 이 선물 받은 데크는 7pm? 7시?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저도 그냥 설명만 듣고 받은 거라서 그냥 7pm이라고 읽어야 되나? 검색하면 한 6가지 종류의 디자인이 있는데, 그 중에 저는 제일 의미 있는 디자인으로 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 그래픽으로 데크를 받았어요. 이거는 이제 보면은 여기 시계가 7시야. 7시에 일을 하던 중에 스케이트보드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. 이 사장님의 그런 니즈를 반영한 일러스트로 이제 그래픽이 이렇게 나온 건데, 우리가 스케이트보드 타는 그 심리적인 요소가 제대로 표현된 것 같아. 아래 보면 이제 7시로 해서 이제 브랜드 네임이 이제 적혀 있고, 7시가 여기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. 7시 되면은 스케이트보드 타러 이제 한둘씩 모이나 봐. 일정 스팟이나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보드 타서 이제 7시로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, 와, 의미가 엄청 잘 표현되어 있어. 그리고 이 데크는 소량으로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뭐 구매를 하려면 이제 팀버샵에서 따로 이제 주문을 하던가, 아니면 이 사장님한테 직접 인스타 DM을 넣어 가지고 데크를 구매할 수 있고, 도메스틱 이제 브랜드가 나왔다. 근데 이 7PM의 데크의 특징 중 하나는 이 각 디자인마다 사이즈가 다르기도 한데, 그 사이즈의 또 특색이 이 휠 베이스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스케이트보드의 명칭이 이제 앞에 이 부분을 이제 노즈라고 하고, 여기가 레일, 그다음에 여기 이제 뒷부분을 테일이라고 하는데,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휠 베이스 공간인데 짧은 것이 있고 긴 것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막 큰 차이는 없는데, 실질적으로 힘을 줘서 뭐 이게 받는 부분이다 보니 되게 미세한 차이의 오차가 엄청 심한 거죠. 이제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예시를 들 수 있냐면, 트럭이 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거다. 우리가 시소 타는 것처럼 무게중심을 여기서 누르는 게 좀 가벼워질 수가 있어. 근데 만약에 트럭이 한 이쯤 오겠죠? 그럼 이 누르는 거가 힘을 더 눌러야 이게 들려. 그러면 더 무겁고 더 크게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죠. 트럭이 안쪽의 길이가 길고 짧은 거에 따라서 알리를 하거나 어떤 트릭을 할 때 느낌이 다른 부분이 여기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근데 난 근데 그동안 이런 걸 고려해서 타보진 않았지만 설명을 들으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근데 처음에 타는 사람들은 뭐다? 이런 게 소용이 없다. 왜냐면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해서 그 스타일로 타야지, 아 나는 짧은 게 맞아 긴 게 맞아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, 아니면 친구 보드를 타보면 또 느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, 이게 한두 번 탄다고 해서 그게 느낌이 확 아 이게 맞아 라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웬만하면 샵에서 이제 셋업을 추천해 준 셋업으로 선택하든지, 아니면은 그냥 그래픽 디자인을 보고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.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. 와, 이거 얘기 설명 들었을 때 아 이분은 진짜 고인물이네,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고?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자, 그럼 다음 또 알아볼 건 이제 노즈랑 테일이 이렇게 웨이브가 젖어 있는데, 이 웨이브가 센 거랑 이제 보통이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, 센 게 그냥 미디움, 이제 노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좀 낮은 게 이제 멜로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. 낮고 높은 거. 그럼 여기서 높은 거는 뭐가 좋고 낮은 건 뭐가 좋냐 라고 물으실 텐데,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컨케이브가 세, 그럼 우리가 알리 같은 걸 쳤을 때 이 각도가 그냥 이렇게 땅으로 눌렀을 때 올라오는 각도랑 좀 더 억세게 올라오겠죠? 그러면 신발의 옆면으로 끌어서 알리를 해야 되는 그런 트릭에 같은 경우에는 더 빡빡하게 이거를 발에 부착시키고 더 캐치력을 좋게 할 수 있어. 하지만 웨이브가 센 만큼 이 테일 팝을 누를 때도 그만큼 더 많이 눌러야 된다라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,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발이 금방 빠진다던가 그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없는 거는 여기서 거의 한 이 정도로 더 좀 낮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도 데크 선택할 때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죠.
오늘 이렇게 7PM의 데크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아무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봐요. 빠이.